계리직 공무원을 꿈꾸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우편상식 금융상식을 강의하는 여러분의 상식 강사 이종학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교재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요거를 좀 홍보차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. 우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해주는 교환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제 계리직 공무원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게 워낙 급하게 또 이 교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교환의 체계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접근하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내게 된 게 바로 이 뼈대 노트라는 개념이에요. 자, 이게 바로 우리의 뼈대 노트 교재거든요. 이거 한번 우리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? 자, 바로 이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뼈대 노트입니다.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그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다 섭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난해할 거로 보여지거든요. 우편상식도 그래요. 우편상식은 우리가 우체국 가서 실제로 그 내부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구조화를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좀 이제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낯선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훨씬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뼈대 노트의 주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단원별 학습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이 단원별 학습 목표는 이 단원의 주요 내용이 이러이런 것이다 라는 걸 좀 소개하면서 거기에서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꼭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보면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. 그리고 뼈대들이 막 색깔도 좀 다르고 노트에 제목이 뼈대잖아요. 뼈대 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다 이제 숨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쫙 한번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펼쳐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래서 A4 용지 안에다 이걸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한 페이지, 두 페이지 펼쳤을 때 여기는 다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뼈대 색깔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그리고 거기 넘버가 쓰여져 있는 게 페이지 수거든요. 그 페이지 수를 또 이제 딱 쫓아가 보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구체적인 내용들이 짜잔 하고 펼쳐질 거예요.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먼저 보고요. 그러고 나면은 여기 앞에 몇 페이지에서 왔다는 게 다시 쓰여 있을 겁니다. 그럼 그걸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살펴보시고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서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고요. 색깔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된 거냐? 이 색깔은 뎁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큰 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고 소단원이 있고 거기에 또 분수적으로 또 펼쳐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걸 색깔 표시를 나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색깔을 따라가는 것도 페이지 수 따라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안내해 줄 거다. 자, 그리고 이 뼈대를 쭉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살을 붙이는 작업을 이렇게 포스트잇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제목까지 써 있는 애도 있고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제목이 없는 애는 거기 보면 그 위에 개념하고 딱 포스트잇 붙어 있잖아요. 그럼 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랑 연동은 됐지만은 조금 새로운 제목으로 설명된 거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 할 때에는 거의 진한 글씨로 제목까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. 우리 보니까 심화이론 언박싱이 있거든요. 네, 그 심화이론 언박싱은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크게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. 자,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뼈대와 포스트잇 정도로도 안 되는 더 많은 숨어져 있는 얘기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요 주제별로 이렇게 딱 실어 놓은 겁니다. 근데 왜 언박싱이냐?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포장을 한번 뜯어보는 기분으로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회독을 늘려갈 때 그럴 때 이 언박싱까지 좀 풀어 헤쳐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.
자, 이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포인트가요.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제 모습 이렇게 막 나오죠. 티처스 어드바이스인데, 아, 요런 거를 접할 때, 요런 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어요 라고 제가 이제 옆에서 여러분들 곁에서 1대1로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느낌으로 집어넣은 부분이에요.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,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 책 안에 담은 거니까요. 이거를 회독에 맞춰서 그 요소들을 잘 활용해 나가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, 어떻게 이 뼈대 노트의 구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? 자,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이 뼈대 노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활용해 주셔야 될 텐데요. 자, 처음에 이 상식 과목에 접근하실 때, 야,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줄거리가 있는 거지?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최초 해독하실 때는 이 안에 있는 뼈대 중심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회독 하실 때는 여기다 이제 살을 좀 많이 붙여야 되니까 포스트잇 부분을 잘 봐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3회독 이상은 심화 이론 언박싱 같은 것도 보고 티처스 어드바이스도 좀 보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반복 회독을 하시고 숙달하셔야 됩니다. 이 교재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서 단기간에 합격권으로 반드시 좀 다 모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